날씨도 풀렸고, 봄도 찾아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너무 우울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천여 명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국민들을 공격하는 것이 있으니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이른바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감을 상징하는 블루의 합성어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활동 축소와 실내생활의 지속 등으로 야기되는 우울감을 뜻하는데요.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됐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부정적인 정서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와이쇼츠에서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마음의 백신, 심리 방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이소TV 구독자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누군가 지금 제게 물어본다면 친구들과 맥주 잔을 기울이고 가족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 어느 것 하나 특별한 일이 아닌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 같네요. 평범한 일상을 빼앗아버린 코로나19. 확실히 우리의 일상은 변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의 계약은 연기됐고, 휴가 계획을 짜고 있던 사람들도 여행을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연과 콘서트, 그리고 영화 신작 발표가 취소 연기돼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조차 어렵게 됐죠. 외식보단 집밥을 먹게 되고, 달달한 아이스크림과 스낵류 제품을 자꾸만 찾게 되는데요. 따뜻한 봄이 왔는데도 바깥 활동을 할수 없는 우울함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아닐까요? 곪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방역을 할 차례인데요. 심리 방역.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해 발생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감염병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바로 일상에서 잠시 시간을 내 우리 마음을 챙기는 연습인데요. 정부에서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유산 채널에서 국민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격리자 및 일반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심리학회도 심리적 방역 차원의 전문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무료로 심리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우리 마음에도 회복할 기회를 줍시다. 코로나19를 박살내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는 경북에서 또한 코로나 블루를 대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로 자체 제작한 10강의 면역 증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강,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부터 제10강, 건강해지려면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라까지 건강에 유익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저희 유튜브 채널 보이소TV를 통해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격리된 환자들의 입소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도서관이 제공하는 전자도서를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이색 심리 방역에 나섰습니다. 바로 남구 대잠동 철길숲길 6.6km 구간과 관광지 등에 봄꽃을 심는 것. 시민들이 펜지와 데이지 등을 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코호트 격리 중인 복지시설 등에서 원할 경우에는 모종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게 계획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다들 우울하고 무기력하실 텐데요. 하루빨리 벚꽃도 보고 나들이도 가고 싶겠지만 우리 코로나19 박멸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보도록 해요. 오늘 보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